오호장 전략 시간입니다. 앞으로 남은 오호장 시간에는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잡아야 유효할까요?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뭐 좀 어떻게 해서든 안정적인 반등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좀 이제 저점을 잡아가면서 반등을 시도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지금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종합주가지수의 수치 자체는 조금씩 위협적이고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뭐 그동안 우리나라의 환율이라든지 뭐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우리 시장이 저점 때까지 빠졌을 때와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이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단기 평성 기준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왔는데, 1주, 2주 안에 뭐 60일선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뷰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는 초입에는 대형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주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2차 전지에서 약간 확장된 개념이죠. 또 폐배터리 쪽에 대한 관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전기차가 뭐 많이 팔리게 된지,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차 안에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배터리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폐배터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폐배터리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분명히 도래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폐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법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이제 연평균 30% 정도의 고성장을 하게 될 텐데, 어떤 형태로 이 폐배터리 시장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냐면, 지금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는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를 통해서 뭐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사회를 통해서 연내에 법안이 이제 실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앞으로 이제 신규 배터리를 만들 때에는 새 배터리에서 추출하거나 빼낸 재활용을 통해서 뭐 소재라든지 광물을 추출해서 그 신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새 배터리 광물과 소재를 일정 퍼센테이지를 반드시 사용하게 된다,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유럽에서 계속해서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법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유럽이 지금 이렇게 발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당장에 부각될 가능성은 좀, 당장 뭐 오늘부터, 이번 달부터, 뭐 올해부터 실적적인 성장이 크게 나온다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좀 긴 관점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폐배터리 관련주로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들이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업황 자체는 좀 길게 보시되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또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보시기엔 좋은 위치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해 언급을 해주셨는데 움직이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떠한 종목을 최선호주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배터리에서 광물을 추출하거나 소재를 빼내서 신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형태의 업체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NPC라는 기업입니다. 이 NPC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가공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현대글로비스와 이 전기차 배터리 운송 용기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는데, 이 특허가 지금 우리나라로 따져보자면 어떻게 보면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전기차들이 배터리가 나오게 되고, 그 배터리를 우리가 어딘가로 이송을 시키는데 그 운송을 해주는 용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이 용기 자체가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마다 규격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MPC가 만든 이 운송용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 규격이나 크기에 따라서 좀 자율적으로 계속해서 이 크기를 맞춰가면서 자유자재로 맞춰가면서 이 배터리 운송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증시가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증시가 조정받을 때 MPC라는 기업도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기에 크게 부담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2주에서 4주 정도 보시고 접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 생각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근데 MPC가 라운드 피겨 그 사이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거든요. 얼마 정도까지 좀 바라보시는 건죠? 그래서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만약에 잡아야 된다면 현재가 대비해서 5% 정도 하락했을 경우에는 일단 좀 정리를 했다가 진행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5% 정도 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순간 수급이 조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구간 1200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오후장 전략 도움 말씀 주신 AJ 인베스먼트 이재규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